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월드 다를 키노피오가 모험을 펼치려고 하는데 앞쪽에 통원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어이 뭐다! 에모브로스가 앞쪽에 있는데 여기서 에모브로스를 없애면 어? 뭐지? 시간은 100초가 남아있고 여기서 아하! 키노피오도 지금 파이어플라가 있었는지 몰랐네. 잠깐 먼저 어? 바로 우와! 다행히 바로 헤머브로스를 물리쳐서 스타를 바로 획득했어요. 친구들, 키노피오가 성공. 앞쪽에 스타를 획득해서 헤머브로스가 으악 과닥 넘어졌네요. 그리고 앞에 또 새로운 길, 이건 또 뭐지? 뭔가 또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먼저 코인을 획득을 해보자고. 키노피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친구들?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었네요. 과연 어떤 스탬프를 획득하게 될지. 아하, 파란 요정 스탬프래요 친구들. 근데 왜 잔뜩 심술난 것 같지? 어쨌든 바깥으로 다시 나가서 이제 스타도 획득하고 스탬프도 획득을 했으니 다시 바깥으로 나가보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험을 즐겨봐야 되겠죠 친구들. 바로 앞에 월드 4-5 가봉 마운틴이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앞쪽에 지금 저렇게 던지고 있는 가봉을 잘 피해서 이걸로 혹시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선 점프로 잘 이동을 하고 불꽃을 우악! 이런 아깝게 아이템 잃어버렸지만 괜찮아 키노피오. 앞쪽에 이렇게 밤바를 우와 밤바가 무섭다. 밤바를 잘 돌려서 가봉에 던지는 기둥을 다 없애주고 아이템 획득한 다음 우와 키노피오 고양이 되게 조그마다. 위에서 굴러오는 공들을 잘 피해 가야 되겠죠 친구들.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역시 이쪽에서도 가봉이 엄청 많은 공들을 던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리칠 수가 있나 모르겠네. 야 무섭다. 무서우니까 가까이 이렇게 조심히. 그리고 여기 왠지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살금살금 떨어지지 않게 쭉 가다 보면 아 스탬프 또 있다. 스탬프를 획득한 키노피오. 앞쪽에 반바가 기다리다니 우와 무섭다. 이쪽으로 반바들이 다 왔다니. 그리고 여기 또 토건이 있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아하 여기선 가봉이 던지는 이런 봉들을 다 잘 피해서 우와 무섭다. 안돼 침착하게. 저기 하나만 다시 느낌표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이동 하나만 더 이쪽으로 와서 짠 성공. 브록더를 획득한 키노피오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고. 으악 토간으로 첫 번째 스타를 무사히 획득하고 나온 키노피오. 우와 무섭다 밤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드는데요 친구들. 잠깐만 아이템이 없어. 잠깐만 왠지 여기 위에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밤바가 일단 없애야 되겠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여서 획득을 못 하겠네요 친구들. 그리고 이쪽은 왔다 갔다 시소인데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으면 부딪힐 테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침착하게 지금 휴 다행히 잘 지나왔고 이번엔 다시 역시 똑같이 아까처럼 이거 이렇게 갔다가 천천히 우와 무섭다. 침착하게 하나 둘 지금 다시 한번 우와 됐다. 감바 세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다니. 여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저 기둥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친구들. 그래도 침착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 앞쪽에도 왠지 빨간 코인을 획득하면 초록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침착하게. 으아! 무섭다! 하나만 더! 아이템 획득! 획득하자마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침착하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으아! 다행히 세 마리의 가봉을 모두 다 없앴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도 왠지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일로 왠지 올라가면 으아! 계속 올라간다. 여기에도 뭔가가 숨어있을 것 같은데 우와 스타 찾았다. 두 번째 스타를 획득했어요 친구들. 엄청 높은
성 벽 위에까지 올라갔더니 으아 무섭다. 미끄러지는 건가?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면 괜히 더 마음이 급해지는데 피노키오 괜찮아. 아직 100초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옆으로 이동. 아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저기 있다 스타가 저 옆쪽에 있으니까 침착하게 마지막 초록별까지 잘 획득을 하고 아하 이제 시간이 아직 부족은 하지만 그렇게 안돼 많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일단 떨어지지 않게. 이게 어디야. 이제 조금만 더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침착하게 여기서 여기 이 관문만 지나가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피한다. 이렇게 잘 피해서 지금 일단 피해보자고. 와 다행히 별 모두 3개를 다 획득하고 피노키오가 깃발 잡는데 성공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